드디어 나왔어. 세바 버쭈상. 오, 일단 보기 때깔이 좋습니다. 네. 아, 때깔이. 보시면 네. 두께가 굉장히 그래서 지금 보면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요. 네. 그래도 와겟집은 얇은데 여긴 툭툭해서 씹을 때 식감이 아주 좋아요. 한번 자 한번 구워볼까요? 그러면 구워봐요. 우와. 오 벌써 그냥 쫙 올라 한 손이다. 아니 하나씩 구워 하나씩. 굶었니? 나 아직 작정하고 왔구나 그냥. 배고파 배고파. 응? 오빠. 아 은행. 이런 거도 약간 재밌죠? 그리고 이따 먹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입에서 사르르 녹아요. 녹아 녹아. 마블은 적당히 네. 함유되어 있어가지고.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그래요, 네. 자, 요거를 여기 딱 지금 요거 요 손길 딱 요때가 딱 좋아요. 거기 없네요. 주문도 안 해주시고요. 퍼서 있는데 퍼서 구워서 드세요. 연탄불이나 주세요. 숯불보다. 고기가 벌써 입질이 네. 부드럽네. 이 가위질 나가는 게 다르네. 그러네요. 근데 빨간색 아직 밝게. 아니야 빨간 거 소고기는 빨갈 때 먹는 거야. 빨갈 때. 쫀또 나 모험 없어서 영혼감이 안 되네. 모험 없다. 괜찮아. 모험 없어. 와사비 드세요. 네. 이 촬영 좋다. 맛있다. 상당히 부드럽네요. 네. 방금 죽는 것 같아. 방금 죽은 것 같아? 소가 10분 전에 돌아가셔서 제 입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. 그럴 수가 없어요. 너무 신선하다. 대박이다. 이거 괜찮네요. 연기가 참 초보를 해야 연기가 안 나지. 국물 있거나. 하면 얼마나 그렇겠네. 냄새 담기고. 그러니까. 뭐 고기 먹은 동네 소문 다 내고 다니겠네. 어때요? 역시 이 맛이에요. 와. 제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이 맛.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 좀 아무래도 네. 상사한테 구박을 맞거나 받고 그러면 맛있는 게 먹고 싶어지잖아요. 맞아요. 스트레스는 그러면... 음식으로 풀려요. 네. 그래서 동기들이랑 와서 맛있는 소고기 한 잔 먹고 기분 탁 푸는 거죠.